안녕하세요, 열습니다. 나스 구축에 반드시 필요한 게 나스 본체랑 하드디스크죠. 나스를 사면 하드가 들어있냐? 라고 묻는 분들도 계시는데 안타깝게도 별로입니다. HDD 가격이 많이 내려갔다곤 하나 대용량은 여전히 부담스러운 가격이긴 해요. 오늘은 나스뿐만 아니라 데스크탑에 쓸수 있는 HDD 최대한 저렴하게 구매하는 방법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하드 가격이 오름세라는 뉴스도 있었는데 그래픽 카드 같은 가격 폭등은 없었어요. 스펙에 따라 가격 차는 있지만 저장 용량 기준으로만 보면 8테라는 대략 30만 원 중반에서 40만 원 중반까지, 10테라는 40만 원 초반에서 50만 원 중반까지 시세가 형성돼 있어요. 그럼 중고가는 얼마일까요? 평화로운 그곳에선 8테라가 대략 10만 원 중반에서 20만 원 중반까지, 10테라는 20에서 30만 원 중반까지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세고 가격에 비하면 10만 원 혹은 거의 반값 수준이지만 사용 기간이나 상태에 따라서 그 차이도 꽤 크더라고요. 여담이지만 스마트폰 못지않게 하드 쪽도 업자들이 꽤 많더라고요. 예전에도 한번 다룬 적 있지만 나스 혹은 데스크탑에 쓸 하드디스크는 WD 이지스토어에서 얻고 있어요. 얘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대용량 외장 하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구매할 당시에는 8테라 기준 배송비 포함 KB 10% 할인까지 된 가격이 138불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찾아봤더니 8테라 기준 249불에 판매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10테라가 249불, 그러니까 8테라랑 같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불프나 핫딜 타이밍 잘 맞추면 이것보다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도 있고요. WD 이지스톤은 외장 하드 그대로 쓸수 있지만 대개는 알맹이를 적출해서 씁니다. 예전에는 이 안에 WD 레드 제품이 들어있었는데 최근에는 화이트 제품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근데 레드나 화이트, 벤치 테스트를 통해서도 큰 차이가 없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하드디스크를 분리해낼 때 가장 큰 난관은 외부 케이스를 벗겨내는 일입니다. 나사가 아닌 걸쇠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먹구구식으로 빼내다가 자칫 이 걸쇠가 모두 망가져서 외장 하드로도 써먹을 수 없게 되거든요. 안에 있는 하드에까지 충격을 줄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파손 없이 분리해내는 게 핵심이에요. 준비물은 이지스토어 본체, 십자 드라이버, 가위, 그리고 플라스틱 일회용 컵입니다. 전통적으로 플라스틱 실물 카드를 많이 썼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 실물 카드가 없는 분들도 더러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플라스틱 일회용 컵을 이용할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컵 주둥이 부분을 잘라줄 건데요. 스타벅스 컵을 예로 들면 이 주둥이부터 이 라인까지만 잘라주고요. 가로 너비는 4에서 5cm, 즉 손가락 한두 마디 정도 길이로 잘라주겠습니다. 자, 이거 자르실 때는 손 조심하시고요. 자, 여기에서 손가락 두 마디 정도, 한이 정도로 잘라줄게요. 자, 이렇게 이 라인까지 맞춰서 총 6개 만들어줍니다. 조각 6개가 준비되면 측면 틈에다가 하나씩 밀어 넣어줍니다. 플라스틱 카드보다 두께가 얇아서 밀어넣기는 더 수월해요. 왔다 갔다를 해주면 이렇게 들어가요. 또 하나를 밑에서부터 다시 넣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거는 훨씬 더 수월하게 들어갔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해주면 됩니다. 똑같이 끝에서부터 밀어서 왔다 갔다 하면 이쪽도 들어가요. 텀이 생겨서 훨씬 더 수월하게 넣을 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위아래 모서리에 넣을 건데, 사실 이 정도 상태면 그냥 당겨도 빠지는데, 그렇지 않고 이 텀이 여전히 좁다라고 하시면, 얘를 위에 하나, 아래에 하나 넣고요. 당겨주면 바로 빠집니다, 이게. 이렇게 본체와 분리가 됩니다. 제건 화이트가 들어있네요. 자, 걸쇠 부분 확인해보면 파손되지 않았죠? 그리고 안쪽 무사합니다. 어려운 작업은 다 끝났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얘를 분리해낼 건데요. 보드에 연결되어 있는 LED 플라스틱부터 빼낼게요. 뒷면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고무 패딩부터 밀어줄게요. 이 고무를 보면 니은자로 생겼어요.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아랫부분을 잡고요. 누른 다음에
라벨 쪽으로 살 밀어주면은 이렇게 쉽게 밀려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아래쪽을 잡고 라벨 쪽으로만 밀어주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쪽을 먼저 빼내면, 자, 이렇게 케이스와 하드를 분리해낼 수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보드랑 하드를 분리하면 됩니다. 보드에 보면 나사가 하나, 그리고 측면에 하나가 더 있어요. 자, 십자 드라이브로, 자, 이렇게 분리해내고요. 위쪽을 보면 사타 포트처럼 얘가 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밑에서 위로 밀어주는 식으로 빼내야지 얘가 분리됩니다. 그럼 모든 분리 작업이 끝나요. 생각보다 쉽죠? 분리한 케이스는 잘 보관해 두시고 추후에 HDD 외장 하드나 NAS 이중 백업용으로 쓰고자 할 때는 역순으로 조립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푼이라도 저렴하게 NAS 혹은 데스크탑에 쓸 HDD를 구매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WG EDISTORE 적출 방법 생각해 보시면 좋겠네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드로그 엘리스였습니다. 바이! 여기에서 손가락 한 두 마디 한 이 정도로